장난 아니네. 와, 이런 가게가 있는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. 진짜. 그러니까. 그리고 가게가 주는 그 공간이 주는 맛이 있어. 맞아요, 맞아요. 어. 네. 이게 만약에 대형이라 생각해봐봐. 그러면 또 이 맛이 그지? 맞아, 맞아. 여기는 이 맛이 있어. 맞아, 맞아, 맞아요. 아. 난 부속 부위만 하는 줄 몰랐어. 승우야 씨 부속 모듬 나왔습니다. 와, 와 사장님. 그러니까 부속 모듬이다, 부속 모듬. 이야. 우와. 설명을 좀 해주시면. 아, 예, 부위 설명 해드릴게요.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생껍데기 쓰는데 이 겉에면부터 이렇게 시작 좀 이제 덜 튀고요. 예. 그리고 껍데기. 예, 요게 이제 돈설 말 그대로 아. 이제 혀 부위 되겠습니다. 아, 돈설. 그리고 이 빨간색이 심장이 염통 되겠고요. 염통. 예, 예, 네. 심장이 염통. 그다음에 요게 이제 칼집 들어간 게 오소리감초라고 돼지 윗부분 되겠습니다. 얘는 좀 질겨서 좀 오래 구워두셔야 되고요. 이 얇은 거는 다른 쪽이 이제 유통. 아, 이게 네. 유통입니까? 예, 맞습니다. 요거 거품을 살짝 올려면 그때 드시면 되겠고요. 예, 예. 저희가 야자숯이라서 향이 좋거든요. 좀 더 구우신 다음에 여기 이제 소스 취향대로 찍어 드시면 되고, 이 파는 고추장 소스 좀 뿌려드릴까요? 원래 그렇게도 많이 드시는데. 아, 그래요? 원하시면 뿌려드리고, 아니시면 이렇게 고추장 소스 이제 찍어서 드셔도 돼요. 아, 찍어서 먹기다. 찍어서. 예, 예. 그렇게요. 설탕 들어가 있거든요. 요거 좀 이제 껍데기 드실 때 같이 찍어 드시면 되고. 아, 여기 지금 설탕. 믹스해서 같이 드시면 되세요. 사장님, 지금 많이 바쁘세요? 어, 아무래도 다른 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. 어, 네. 감사합니다. 나는 지금 무슨 꽁트 찍는 줄 알았어.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시작! 다다다다다다. 어. 후기 설명 해드릴게요.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. 껍데기 드실 때 같이 찍어 드시면 되죠. 사장님, 지금 많이 바쁘세요? 다다다다다. 하여튼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하나만 더. 바쁘신데 미안합니다. 안된다. 죄송합니다. 그러면은 신성도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구워서 먹을 수 아, 없는 그렇죠. 거지. 딩동 맞습니다. 그래 자신이 있는 거야 지금. 네 맞습니다. 보통 딩동댕인데 딩동까지만 하시잖아. 바쁘시거든. 네 맞습니다. 드시기에 되게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. 아니 우리가 먹는 거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사장님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. 진짜. 바쁘시거든. 베리 비지. 맞아요. 성격 급해가지고. 네. 그래서 네, 빨리 맛있게 드시죠. 필요한 거 좀 말씀해주세요. 예예. 해석지로 왔다 해석지로 가졌어. 아 좋네 좋네. 이거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. 아이. 와 목갠디 같은데 이거는. 이거 저 운영하시는 분이 이거 이 신순도 자신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야. 그럼요 그럼요. 어 그러니까. 와 침이 자꾸 이게 보이는데.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야들야들한 부분부터. 염통부터 갈까 네, 그러면. 네네네. 네, 네. 이게 염통 같은데. 그거 염통. 갑시다. 그럴까요? 살짝 소금만. 살짝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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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사실은 맛을 느끼려면 그냥 소스 안 찍고 먹는데 소금을 살짝 찍을까? 그럴까요? 살짝 소금만. 살짝 살짝.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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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꼬소하네 진짜로. 와, 야 염통 이렇게 쫄깃쫄깃하나? 쫄깃쫄깃하고 또 질기지가 않고 고소한 맛이 나려고 나오지? 우와, 우와, 이 말로 해라 말로. 입에서 자꾸 놀고 싶어요. 안 삼키고 싶어요. 안 삼키고 싶다. 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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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말이 안 되면 노래를 해도 된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? 오늘 멜로디 특집이니까. 그러면은 염통이 이 정도니까 부들부들한 유통 먼저 드셔보시죠. 유통.
정말 제일 가까이 있는 도축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이 유통이래. 오. 여기서 유통 부위가 어디 거고? 요거 지금 자른 거. 아, 이거. 자른 거.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네. 빠르게 해주셔가지고. 순식간에 지나갔어요. 네. 껍데기인 줄 알았네. 이게 이제 대부분 암돼지를 많이 사용한대. 그 왜냐면은 이 암돼지가 아무래도 지방 함량이 더 높다 그러네. 훨씬 더 고소한 거야. 껍데기 같은데 이거. 그러면은 맛을 한번 보도록 할까? 예. 이것도 큰 언니 큰 안무 볼래? 큰 거. 이야, 가자. 와, 나 이거 파에 싸 먹을 거야. 이걸 파에다가? 나랑 첫 이거 찍어가지고 나도 이렇게. 저는 이 맛만 넣기 위해서 다른 야채 안 넣거든요. 살짝. 아, 그래. 예. 어머. 와. 어머. 와. 일단 먹어.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져요, 지금.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노? 아직 안 떠올라요. 어쩔 짜낼 필요 없어. 그렇지, 그럴 필요 없어. 진짜 1미다, 1미. 아니,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기 대파에 살짝 이게 지금 후추 간이 살짝 되어 있는데 이 대파 향 자체가 너무 입맛을 뭔가 막 향기롭게 만들어. 이게 막 걸리적거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초장이 찍어 먹으니까 더하네, 더해. 감칠맛이 더 나네. 와. 왜 찍어 먹으라는지 알겠어. 고추장이랑 그 파랑 그 합도 너무 좋아. 그러니까요. 제 어머님께서도 이제 막창집하고 상여살집을 하고 계시거든요. 아~ 그래가지고 이제 막창이라든지 대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하니까 많이 못 먹잖아요. 좀 그런 맛이 많이 그리워요. 엄마가 내 아들이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노? 그럼요. 그 대창 막창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 기억에? 제가 최고 기억에 남는 그때 맛이 뭐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예요. 100일 휴가, 이제 첫 휴가죠. 첫 휴가 나오기 전에 이제 수첩에다 적어놨어요. 어머머. 엄마 계란 후라이, 엄마 대창, 엄마 막창, 엄마 삼겹살, 이렇게 싹 다 적어놔가지고 그 군대 가면 기름기 있는 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아세요? 진짜로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름기 있는 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. 그래서 와서 이제 100일 휴가 나와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엄마 대창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그냥 입에 딱 넣어가지고 넣자마자 안 터트렸어요, 안에서. 넣자마자 한 5초 있다가 엄마, 어머. 머금고 있어. 그럼 저장 되지? 저장 돼? 집었는데 딱 하는 소리 보자! 딱 하는 소리 보자! 그 느낌 아시잖아요. 안 넣어가 딱 씹었는데 이 기름이 안에 쫙 퍼지는 느낌. 와, 그때 진짜. 얼마나 좋았을까? 그건 평생 못 잊지. 네. 아직까지 못 잊고 있어요, 제가 그 대창 맛을. 딱 씹었는데 이 기름이 안에 쫙 퍼지는 느낌. 지금 근데 이 지금 부위, 부속 부위들은 제가 처음 또 접해보는 맛들이 많고. 오소리 감독 해성이는 구워서는 처음 먹어봐요. 그러니까, 네. 나 처음이거든. 그리고 우리가 순대 먹을 때 모듬 순대 시키면 항상 이제 나오는 거 같아요. 오소리 감독 가보자. 이 돼지 위거든. 근데 이게 왜 오소리 감독인지를 알아야 돼.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왜? 뭐 때문에? 나 그걸 몰랐어요, 한 번도. 이게 정말 식감하고 맛이 끝내준대. 네. 그래서 도축하시는 분들이 따로 빼돌릴 정도로 그만큼 맛있는 부위인 거야. 그렇다 보면 이게 기하겠어, 안 기하겠어? 기하지? 기하지.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거야. 오소리도 기하잖아. 오소리 자체가 기하니까. 아무튼 그렇게 뭐 이렇게 기하고 만나기 어려운 부위다. 해서 오소리 감투라고 붙여졌다는 설이 있어. 설이 있다. 설. 백도 아니야. 예. 지금 방금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아니,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. 가자. 자, 가봅시다. 이게 오소리 감투죠. 칼집 내는 거. 이 정도면 맞아, 맞아. 이 정도면 완전히 그냥. 야. 드셔보실게요. 야, 인생 처음이다, 처음. 구이로. 야. 이것도 맞대. 아우.
야, 이것도. 어때요? 어머, 김정은. 꼬들꼬들거리네? 엄청? 우리가 그 채소 먹을 때부터 아삭아삭하다고 그러지 않니? 맞아, 맞아. 이야. 근데 그런 느낌이 나죠? 아삭거리는. 야, 맞아, 맞아. 이야. 와. 근데 그런 느낌이 나죠? 아삭거리는. 내 몸에 소름 끼치네. 와, 그걸 다 좋아. 와. 멜로디 안 떠오르고. 멜로디 아직까지 생각 안 나. 와. 이게 보통 가곡에 그런 게 있어. 오 솔레미요 거기 있거든. 오 소리 감투. 오 소리 감투. 오 소리 감투. 오 솔레미요. 오 솔레 감투. 오 소리 감투. 제가 오늘 호영이보다 노래를 많이 해야 될 텐데. 오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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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솔리 오솔리 감투 오솔리 감투 오솔리 감투